정부가 그렇게 길을 쓰고 잡으려고 했던 서울 집값, 끝내 잡지 못하고 있는 서울 집값. 하지만 짧은 시간에 한 방에 때려잡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도가 상한제. 어? 그게 뭐지? 라고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서울 집값을 짧은 시간에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지금의 정부 정책으로는 짧은 시간에 서울 집값을 잡기 힘들기 때문이고요. 그러한 정책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고구마 한 천 개는 삶아 먹은 듯한 답답함 때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금이 안 되시면 모를까 좀 관망해야 될 이런 사람들 외에 좀 자금이 되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도 주택을 구입하셔서 차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은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정말 강력한 정책을 펴면서도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수요 때문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정책을 펴더라도 반드시 집을 사야 할 사람들, 실수요자겠죠. 플러스 일부 투자 수요까지. 이 수요는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수요가 어디 집을 사느냐. 이렇게 시장이 불안전하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인 곳, 조금 더 입지가 좋고 조금 더 아파트가 새 것인 곳으로 몰리겠죠. 강남 4구나 마, 용, 성, 광 등을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래는 많지 않지만 그 일부 수요자가, 그 일부 거래가 좁은 지역으로 몰리다 보니까 연일 신고가를 찍으면서 서울 집값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정책을 강력하게 펴더라도 수요는 꾸준하다. 아마 여러분들도 시청하신 분들 중에 돈이 없어서 못 사지, 있으면 사고 싶은 집 많을 거잖아요. 정말 돈이 웬수야 하면서 넋두리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꾸준한 수요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서울 집값을 잡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도가 상한제.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말 그대로 매도가, 파는 금액을 내가 집을 사서 나중에 팔 때 그 파는 금액에 상한선을 두자는 거죠. 아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아무리 개발이 거듭하면 뭐합니까? 분양가 상한제, 아무리 분양가 낮추면 뭐예요? 나중에 팔 때 비싸게 팔면 그만이잖아요. 마음껏 팔 수 있다면. 그래서 그냥 아예 깔끔하게 파는 금액을 상한선 두자는 얘기예요. 얼마 이상 팔지 마, 이렇게. 뭐 예를 들어보면 연차별로 물가 상승 대비 적정한 가격 상승률,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적용하는 그 비율 있잖아요. 그 비율대로 연차별로 금액을 정해놓는 거죠. 얼마 이상 팔지 못하게. 아니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처럼 연차별로 연 3%다, 뭐 연 2%다 정해놓는 거죠. 그리고 한 8년 이상 오래 가지고 있다 팔면 정해진 퍼센트에서 조금 더 주면 되고, 이렇게 되면 집을 산 사람들이 기대수익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이 집을 사면 나는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8년 있다 팔 때 얼마 이상 못 받네. 많이 받아도, 아무리 올라도. 그럼 집을 안 사게 되죠. 왜? 기대수익이 떨어지니까. 지금은 집을 사가지고 이게 나중에 3억 오를까? 5억 오를까? 이거 한 7, 8억 가겠는데? 이런 기대치가 있다면
그 기대치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집값은 잡힙니다.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고 분명히 어떤 분들은 저를 비난하신 분도 있을 거고 댓글 쓰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싫어요를 열심히 누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 이 방법이 좋긴 한데 절대 시행돼서는 안 되거든요. 왜? 이런 방법이 시행된다면 그건 사회주의죠. 공산주의고. 개인의 사적 재산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파는 금액을 마음대로 못 팔게 한다는 거. 절대 시행이 돼서 안 되는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도 법리, 그러니까 법의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발생하지 않은 이익을 가지고 정부가 세금을 가져간다. 좀 자본주의 국가에서 맞지 않아요. 그걸 보면 매도가 상한제도 설마 하겠어요. 그렇죠? 설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정말 그런 방법만이 짧은 시간에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정책으로는 집값 못 잡아요. 정책은 길게 봐야 됩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정말 자기 정권 내에서 어떤 결과물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만약에 정책을 판단하더라도 뭐 2, 3년 내에 저도 집값 못 잡아요. 최소한 10년, 15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정치에 엮이다 보니까 결과물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결과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박수를 쳐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책을 길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그 기본 틀을 가지고 정책을 꾸준하게 10년, 15년 이어간다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책의 방향도 지금처럼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으로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아마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차 시험 과목이죠. 부동산 학개론. 여기에서 정부의 역할, 정책은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간단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공급을 늘려주거나 소득을 늘려주거나. 왜? 소득이 늘어나면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아무리 비싸도. 아니면 주거비를 지원해주거나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집을 살 때 애초에 도와주는 거죠. 여기에 초점 맞춰서 공급 쪽에 초점 맞춰주는 게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이 영상이 정부를 향한 질책만을 위한 영상은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을 위한 영상이죠. 정부의 방향이 엇나가고 있으니까, 정책이 엇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시장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자금이 되신다면 지금 시점에도 차익을 볼 만한 집들이 있으니까 선별해서 잘 매수하시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서울 집값을 짧은 시간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매도가 상한제라는. 하지만 그 방법은 절대 시행돼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왜? 그건 사회주의니까. 결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말 정책을 길게 공급에 초점을 맞춰서 펼쳐야 된다. 여러분은 정부에게 그러한 내용을 계속 요구해야 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부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너무 시장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잘 선별하셔서 주택을 매수하시면 차익을 볼 수 있는 틈새 시장은 분명히 있다. 잘 도전하시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